장면이라도 와 이게 좀 있고 진장이라면 오제 이거도 있고 상대 인상이고 진짜 좋네. 자, 자 해볼까. 하나 둘 셋. 와 이제 이 정도까지는 그럼 네. 눌러 나와. 네. 네. 눌러. 저희가 왜 이렇게 보였죠? 안 알려주지. 저희 그거 할 거예요. 안 알려주지. 저희 그거 할 거예요. 막방 먹방 톡방. 막방 먹방 톡방. 뜻을 모르실 세일을 위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막방이 뭐냐? 네. 마지막 방송. 네. 막방이 뭐냐? 먹는 방송. 톡방 뭐냐? 톡하는 방송. 톡톡 튀는 방송 아니에요? 톡톡 튀는 방송 아니에요? 톡톡 튀는 방송 아니에요? 마지막 방송? 톡톡 튀는 방송. 아, 아까 그 사전에 다 얘기했던 건데 그거를 틀리면 저희 백화사전에 얘기했던 거 그거 약간 문제였어요. 사전에 사전이니까 백화사전에 얘기했던 거 약간 잠재사전이고. 네, 그래서 뭐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활동이 이제 완전 이제 아예 끝나버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뭐 그동안 뭐 했는지 그런 토크 시간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먹으면서도 저희 전에도 이제 그런 적 있었잖아요. 저희 그 그런 맛있는 거 와 샤브샴 맞아요. 샤브샴 오랜만에 소환대가 무슨 활동 끝나고 무슨 저희 앨범 활동 끝나고 맞네 앨범 활동 끝나고 맞아요. 오 야 완전 할 거 있어. 맞아요. 근데 지금 시간이 좀 너무 늦으니까 너무 이제 식사 밥은 보다 살찌는 거 맞아요. 약간 좀 더 약간 디저트. 디저트. 디저트 좋아요. 되게 아이스크림도 있고 과일도 있고 마카롱 뭐 이런 거 다 있으니까 편하게 예. 먹어볼까요? 네. 예. 먹읍시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자주. 자주. 아니 빙수. 어 나 빙수 만들래. 야 뭐야? 왜? 엄청 달아. 오. 별 리가 없잖아. 야 아이스크림 또. 그거 뭐야? 그거 짠가? 응. 와 진짜 달아. 아, 이걸 또 올려? 이걸 또 올려? 야. 근데 우리 댓글은 어떻게 봐? 댓글? 오케이. 기다려 봐. 눈 너무 많이 떨어져. 댓글은 근데 이제 크고요. 너무 맛있는데? 댓글에서 완전체 V앱 보고 싶었어라고 해주셨어요. 와, 오랜만이구나. 아니, 했는데? 우리 그때 그 새벽에 했었는데 또 보고 싶었나봐요. 맞아요. 새벽에 나 없었거든? 아! 맞네! 잘가! 아, 나 진짜 먹을 게 많아졌다. 이쁘다. 야, 이거 근데 왜 이렇게 과즙이 이렇게 다냐? 과즙이 턱턱. 팥빙수에 우유 넣으면 맛있대요. 맞아요. 그래서 이 설레임 넣으려고요. 오~ 설레임. 아, 근데 이거 막방으로 이행해달래요. 막방 이행식. 아 막방 이행식. 렛츠고 렛츠고. 한식. 아니 한이는 약간 희석하는 관계고. 아 맞게. 그럼 이행이부터 시작. 막 막방이네요. 방 방송 지금 많이 봐주세요. 어. 입장 생각하죠? 네, 다음 갈게요. 자, 승민이 막! 막창 먹고 싶다. 빵! 방찬이 형과 함께. 오! 자. 잠깐만요. 저요. 막! 막국수 먹고 싶다. 빵! 방찬이 형이요. 오! 한 2등 카드. 자, 우진이 형, 막! 네? 막. 막? 잠깐만, 저 좀만 있다. 오케이. 그냥 연복. 연복. 아? 갑자기? 막. 막, 막 먹으면서. 빵. 방송이 참 재밌다. 아니. 막창을 먹는다. 빵. 방 구석에서. 오! 꼭 먹어야 돼, 그렇게? 맛있다. 설레 먹을 사람 있어요?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이번에 많이 드세요. 아, 네, 많이 드세요. 자, 다음. 다음부터 네. 맞아요?
한이 아니야. 아니, 아니야. 한이도 해야 돼. 한이가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끝낼까요? 그래요. 한이! 자, 오케이. 마! 그러지 마요. 저희는 부담스럽게 왜 그런지. 올라가다가 또 항상 옛날에 친구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방! 방찬이 형이 아! 방찬이 형이? 아, 여기까지 했죠. 죄송합니다. 분위기를 괜찮아요. 아, 맛있어. 방찬이 이거 있구나. 먹을 때요? 어? 이거 스키즈들 이번에 데이식스 선배님들 노래 들어봤어. 어! 당연하죠. 당연하죠. 너무 좋아요. 노래 나 인트로 듣자마자 와 이거는 무조건 명곡이다 생각했어. 수록곡도 엄청 좋은 곡이네. 아니 수록곡도 진짜 좋대요. 추천해주세요 이혜니가. 이혜니가 추천해주세요. 얘들아 맛있니? 네. 데이식스 형들 그 수록곡 중에 포장 되게 좋아했어요. 포장. 포장이라는 노래. 포장. 가사가 진짜. 진짜 너무 좋아. 가사가 진짜 이뻐. 들어가야겠군요. 포장. 우리 그거 하자. 뭐? 뽑는 거? 아, 뽑는 거. 그래? 맞아요. 저희 또 준비해왔어요. 역시. 아까. 짠. 어? 우리가 뽑는 거 청담에서. Yes, yes. 어, 그거 언제야? 그거 옛날에 작년 D9 끝나고 나 빨간 노래 했을 때. 와, 뭐, 그때 발색이었어. 나 투블럭을 했을 때.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현실적이고? 자, 뽑아요? 네! 그래요, 좋아요. 누구 먼저? 니 형부터 해, 그래? 부작용 활동 중 스트레이 키즈 영상을 가장 많이 챙겨본 멤버는? 몇 번 봤어? 누구? 몇 번 봤어? 아, 저희가 찍어야 돼요? 그럼 다 찍는 거야? 어, 우리가 그냥 뭐 아, 찍어 자기다 싶은 사람 하면 되지 않나?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왜 아무도 안 찍는 거야? 찍는 거? 얘도 많이 봤고 얘도 많이 봤어. 나 진짜 많이 봤어. 야, 부작용 뭐 같은 거야? 안무 영상 아, 스킬 영상. 이건 활동 중 스트레이 키즈 영상을 가장 많이 챙겨본 멤버. 스트레이 키즈 영상. 그러니까 만약에 약간 모니터까지는 다 포함할 거면 난 창빈. 그러면 창빈이지. 창빈이 형. 와, 그럼 창빈. 나 진짜 방에서 침대에서 어 진짜 많이 자기 직캠 보면서 희죽희죽 거려. 아 이거 오빠 형이 야 희죽희죽 맞아 야 아 감당했어 막 자기 손 따라해보고 막 이게 뭐지? 아니야 지금 아니라고 우리야 지금 아 그러니까 멋있었다 막 이러면서 와 재밌다 왠지 자꾸 이렇게 지영준이 웃기라고 아니야 그래 창빈이 귀엽대요 그걸 보고 웃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 아 진짜 많이 봐요 근데 진짜 오늘도 차에서 자기 영상 보고 있던데 뭔 소리야 자기 영상이라고 그래 창빈이는 창빈이 팬 네 그래요 자 다 잘 챙겨봐요 맞아요 네. 자 다 뽑아볼까요? 네 장빈이 형 오! 부작용 활동 중 염색을 가장 자주 한 멤버는? 오. 일단 전 아니에요 활동 중에? 나도 아니야. 활동 중에. 저는 또 뭐가 이엔인 것 같아. 왜 왜? 난 근데 나도 활동 중에 염색을 많이 해가지고 맞아. 활동 중에 많이 했어. 몇 번 했어요? 일단은 부작용 활동 중에는 이제 그 탈색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 회색으로 다시 염색하고 색깔이 다 빠져서 다시 또 회색으로 다시 염색했어. 나도 힘들었어. 아니 근데 뭐 근데 이제 빠지는 게 너무 아쉬웠어. 아, 팬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 맞아. 그게 너무 약간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었네. 맞아요. 네. 가끔씩 보여줬을 때도. 색깔이 너무 빨리. 유지하려고 선물로 머리 감고. 맞아. 혹시 유지하려고 안 감고 매고 있나요? 아 이게 안 돼요. 어? 오케이 오케이 노코멘트 드릴게요. 아 근데 샴푸 안 해도 안 빠지지 않아요? 트리트먼트만 해도? 트리트먼트만 하면은 좀 덜 빠지긴 하는데 그래도 빠지긴 해요. 땀과 함께 그리고 같이 빠져요. 맞아요. 땀과 함께? 땀과 함께 사 빨간색 땀으로 보여줬어. 맞아. 빨간색 파란색 진짜 잘 빠져요. 빨간색 했을 때
자, 오케이. 저 허무했어. 오케이. 너. 아, 예. 자, 이제 다음 가볼까요? 아, 이제 찬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어, 근데 찬이 형? 우와. 어, 저건 조합이야, 저거. 어? 뭐야? 이자기 형 활동 중 물을 가장 많이 마신 멤버네. 어. 본인이 본인 뽑은 것 같아. 물 많이 먹어요? 난 어. 찬이 형 되게 많이. 회사 때도 한 세 개는 마시는 거야. 진짜요? 가능해? 그냥 계속 물이 있어. 아, 나 물 많이 마시면 힘들어. 그래서 활동하면서도 물 되게 많이 마시고. 물 많이 마시는 거 몸에 되게 좋죠. 맞아요. 형 물 조정이 돼요. 물 요정. 물에 물 요정? 맞아요. 저는 물 없이 못 살아요. 진짜. 저희 저 아니, 진짜 아니고. 그죠? 이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너무 현실적이야. 이게 그만큼 좋아한다. 뭐 바다 아, 물을 좋아한다고. 다시 되게 좋아하는 느낌이 어. 포세이돈이야, 포세이돈. 포세이돈. 뭐. 댓글 좀 뭐냐. 얼마나 많이 마신지. 어. 한참 그럴 때 있었어요. 한 하루에 2리터는 꼭 챙겨 마시는 걸로. 요새는 2리터 먹기 진짜 힘든데. 맞아, 근데 진짜 예 말로는 쉽지. 아, 맞아, 말은 쉽지. 사실 어려워. 신경 안 쓰면 1리터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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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진짜. 나 물 싫어. 나 음료수밖에 안 먹어. 어, 물 안 마실 거야? 어, 맞아. 맨날 밥 시키면 무조건 탄산음료 시켜. 그럴 수 있지. 야, 안 돼. 그럼 안 돼. 일단 안 좋아요. 그럴 수 있어. 맞아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자, 다음. 필릭스. 필릭스. 찬이, 너는 모두를 잘 먹어 보인다. 역시 잘 먹어 보인다. 오케이. 부작용 활동 중 간식을 가장 많이 먹은 거는 어? 간식을 많이 먹는 거. 간식? 간식. 누구지? 저는 요새 저도 활동했을 때 이제 간식을 많이 가져온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근데 저보다 더 많이 먹는. 한이도 많이 먹어. 많이 먹어. 한이 형 되게 많이 먹어. 일단은 말 진짜 많이 먹어. 한이 그래도 초땡성. 네네네. 둘다 가방에 과자 넣고 다니지 않아요? 맞아요. 편의점에 이제 가면 너무 이제 신기한 음식들 같은 게 일단 사서 하면 들려간다가 이제 어떤 종류로 먹어요? 저는 그 라면 같이 생기는 그거 있잖아요. 이거 김치고 이제 먹잖아. 먹는 거예요? 그때 활동했을 때 거의 3팩? 맞아. 4팩? 정도 가도 4팩? 4팩? 뭐 몰라? 부셔먹는 6팩? 라면팩 그 맞아 부셔먹는 거 있잖아요. 부서 그거 브레이크 브레이크 그럼 한이네? 저는 거의 초코 위주로 맞아 초코 땡땡이랑 그리고 칸땡 빼빼땡 그리고 그 치땡 아 맞아 치땡 그것도 되게 많이 먹고 그리고 무조건 아메리카 땡초 아 맞아 아메리카 무조건 아메리카 아 맞아 어 맞아요 아메리카 진짜 많이 먹어 응? 저요? 존나 안 먹어 아 오케이 또 먹읍시다 자 부작용 안무를 가장 빨리 배운 멤버는? 누군가요? 누군가요? 그때 우리 배웠을 때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왜 맞아.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샤브샤브 얘기하고 있었어. 퀴즈 룸 때 그날 끝나고 뭐 샤브샤브 사주기로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아니 물어봐가지고 아 아까 샤브샤브 얘기가 집중! 아까 샤브샤브 얘기가 집중! 찍을 수 있어요 솔직히 찍을 수 있어요 샤브샤브가 너무 무시면 볼 수 있어요 나 샤브샤브 얘기하려다 말았어 나도 잘 모르겠어 샤브샤브 안무 제일 빨리 외웠던 뭐가? 니네 제일 빨리 외웠지 나왔으니 그러니까 지금은 빨리 외우고 찬이도 진짜 빨리 외운 것 같아 네? 다들 다 빨리 외워요 요즘에 부작용 하루 안에 끝나지 않았나요 다? 거의 맞아 거의 거의 반했어 수정을 한 300번 했나? 맞아요 그러면 리더인 거죠 아, 네 좋아요 맞습니다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아 예
부작용 활동 중 잠을 가장 많이 자는 멤버는 뭔가요? 본인이네요. 또 뭐예요? 뭔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잤어요. 한이 형은 진짜 어디서 잘 자? 아니 아무 때서 진짜 잘 자. 그냥 뭐 얘 어디 갔어 하면 자고 있어요. 맞아요. 어, 언제 그게 뭐였지? 이제 샵에서 자고 있었는데 제가 머리 감는 데서 잤단 말이에요. 그죠? 혼자 아무도 모르게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 샵에서. 샵에서 이제 자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는데 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했는데 전화를 했는데 전화 부재 중에 한 세 통이 온 거예요. 와 큰일 났다 해가지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한 다음에 바로 올라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무도 모르게 잘 잡니다. 아 근데 한이 형 아무 때나 잤어 잠을 신기한데 찬이 형 잠을 못 신기해. 나 그래. 찬이 형 이렇게 자. 불편하게 자. 아 목이 안 좋아요. 목이 안 좋아요. 아 그래? 형 좀 되게 불편한 자세인데 편해 보여요. 그냥 핸드폰 이렇게 들고 저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어? 언제? 그래? 형 되게 넓은 곳에서도 되게 불편하신다. 맞아! 진짜 제일 편히 잘 잘 수 있는 곳인데 맞아! 아 나 진짜 신기했던 게 옆으로 누웠을 때 보통 이렇게 대기가 없으면 이렇게 자잖아. 이렇게 자잖아. 진짜 형 이렇게 자잖아. 아 그래? 신기하게 되게 신기하게 되게 기억이야. 폼하다가 당신은 숨겨주고 있어. 뒷목 힘이 되게 좋은가 봐. 목힘이 좋네. 저는 네. 잠을 찾아야 되는 걸로. 부드러운 대로. 아니야, 근데 심하잖아요. 아니야. 얘기가 조심하고. 진짜 저는 몰라요. 근데 진짜 저도 진짜. 나랑 린용은 알아요. 저울 저희 사이 우리들이 자다. 가즈마. 자다 깜짝 놀래가지고 야 뭔 일이요? 뭔 일이요? 아 정인이가 한 이틀 정도 그 승리 대신 이중침대 자고 있단 말이야.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 아 저는 그 정도로 심하다는 걸 듣는 들은 게 어제 알았어요. 어, 진짜? 어제 형이 말해주고 알았어. 아 진짜? 아, 나 엄청 심한 줄 몰랐어. 근데 우리 그냥... 옛날에는 안 심하잖아. 아, 너 코곤 줄 몰랐다. 몰랐다? 아 되게 푹 자면은 코 골더라. 피곤하면 나도 그런 진짜 피곤할 때 안하세요. 근데 진짜 과일이랑 싸우면서 나 과일 불쌍해 진짜. 싸우지 마. 현진이 먹고 싶은 거 그럼 먼저 다른 사람한테 뽑을까? 아 나 밥 먹고 너 돼? 오케이 너 먹으면 내가 뽑아도 돼? 오케이 알아줬다. 야 부작용 활동 중 차량 9번 자리에 가장 많이 뽑힌 멤버. 야 나 이거 진짜 이거 뽑네. 다 자리 좀 뽑네. 아니 나는 많이 뽑는 것도 있는데 일산 갈 때만 난 9번이야. 아니야 둘이 제일 많아. 진짜 나도 한번 그러면 많이 누가에서 빠져나온 적 없어. 나 이번에 연속 4번이면 다 속은 9번이었어. 진짜 죽는다 진짜 진짜로. 아 근데 내가 현지 선배님 따라갈 줄 몰랐어. 9번 따라하려고 모였어. 그지. 나이 한 3배 됐고. 근데 이제 9번에서 표현이 될 수 있어. 아, 9번이 편해. 어. 그니까 뒤로 제끼고. 9번인 사람은 그래. 편한데, 옆에 있는 5, 6번이 불편해. 와, 맞아. 5, 6번이 불편해. 5, 6번이 여기 있어. 5, 6번이 여기. 아니면 우리처럼 이제 뒤로 아예 다 제끼고서 자는 사람들이 이제 7, 8번이 불편해. 아, 근데 7, 8번은 무슨 행동을 해도 편해. 그지? 옆에 안 되니까. 아, 맞아. 그게 좀 힘들어. 일자로 누울 수 있어, 7, 8번. 3, 4번, 7, 8번이 최고야. 아 근데 7, 8번도 뒤에 캐리어 있으면은 못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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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셨는데? 네. 운동을 많이 할 때가 뭐냐면 그냥 많이 움직였어. 형이 자주 움직였어. 자기 관리를 해야지. 아주 자기 관리도 하고 막 그러니까. 식단 조절도 하고 되게 그러니까 했어, 그치? 어. 식단 조절도 했어? 아, 부장님 활동할 때 식단 조절 했어. 오! 그 여러분 아, 천만! 천만 개 감사합니다! 천만 개. 여러분 동생들 좋은 피드백을 받으면서 기대 조절했죠. 그리고 형 부장 부장은 활동 때 좀 하긴 했어 되게. 맞아. 맞을게 있어? 맞아.
뽑아볼게요. 아, 창비 복부 있나요? 복부 있습니다. 아, 복부 있습니다. 부작용 무대에서 카메라를 가장 잘 찾은 멤버는? 오, 난 아직도 어려워. 아, 카메라, 창비. 아, 저는. 이게 1, 2, 3번 카메라 괜찮거든요. 짐이 짐이지기나 그 밑에 밑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 맞아 맞아. 성이 이게 이거랑 이거랑 하나 남은 집이 4번 남았어. 개인적으로 형이 제일 잘 찾은 거. 나? 이거랑 아이컨택 잘하더라고. 아 맞아. 형도 아이컨택 잘하는데 카메라. 카메라밖에 안 잡고 있으니까. 왜? 걷는 거. 나는 성이가 카메라 돌아가고 돌아가고 이렇게 찾을 수 있구나. 나 언제나 필릭스. 응? 그냥 아 필릭스 그냥 보고 있어. 맞아. 아 맞아. 보고 필릭스 있어. 빨라요. 아 맞아. 되게 빨라요. 빨라요. 아 그래도 그걸 잊을 수가 없다. 우리 그 옛날 리러 활동할 때. 아 돌자마자. 돌자마자 카메라. 아, 와 그건 맞아. 진짜 나 처음이었어. 아, 옛날에 리러 활동할 때. 네. 아, 그건 진짜. 무섭고 활동할 때. 아 돌자마자. 돌자마자. 찬이랑 이렇게. 와 박수로 뒤로 돌잖아. 돌자마자. 이렇게 잡는 거 진짜. 그것도 밑에 카메라였어. 밑에 카메라였어. 땅마다 반대쪽 밑에 카메라였어. 맞아. 잘 찾아. 기억이 안 나. 내 카메라를 잘 찾는 엄마. 팁이 있는지 개인적으로 팁이 있어요? 응? 첫 카메라를 잘 찾을 수 있는 팁. 팁? 어, 다 봤어요. 오, 아, 예. 오, 예. 스웩. 아, 근데 네. 어. 어렸을 때 숨바꼭질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건 아니고. 그 뭐지? 아, 저는 그냥 카메라에 보는 게 너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카메라 보다가 이제 결과 모니터 했을 때 그 보기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 장면이 어떻게 이 뭐지 이 아 뭐지 아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아, 만약에 이 카메라를 봤을 때 아 어느 쪽이 더 잘 나오는지 그걸 먼저 찾아보고 그래서 이제 춤출 때 이런 쪽이 잘 뭐 잘 나오면 최대한 이쪽을 많이 보고 결과는 이제 아, 카메라가 잘 잡히더라고. 그런 거구나. 아 일단 결과적으로 일단 카메라 일단 그 카메라 이제 사람 이제 그 뭐지? 카메라가 어디서 잡힌지 사실 저도 헷갈려요. 진짜 힘들어. 진짜 생각보다 힘들고 아 근데 뭐 모니터 했을 때 아 이번엔 이제 만약에 이렇게 봤을 때 카메라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뭐 생각을 해. 근데 갑자기 진짜 나와. 그래서 어 그럼 다행이다. 아 모니터로 확인하는구나. 아 모니터도 확인하고 모니터 중요해. 그냥 모니터 중요해. 첫방 항상 첫방 할 때 카메라 리허설하고 모니터 할 때 되게 심장 떨리지 않나요?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아 진짜 첫방은 그게 진짜 막 땀이 흐르고 막 수정 받고 있는데 이분들 보면 몇 번 카메라, 몇 번 카메라 어디서 어디 다 그리고 있으니까 되게 괜찮더라고. 진짜 힘들어. 진짜 첫방 진짜 또 막 새벽이고 그래서 되게 정신없고 음방은 올 때마다 새로워. 맞아, 아, 첫방 올 때마다 새로워. 첫방은 진짜 올 때마다 새로운 거. 아 근데 재밌지 않아? 약간 재밌지, 이제 처음에 재밌는데. 이제 산업하고 이제 아 이걸 봤는데 아 결과는 이쪽에 있다. 그냥 좀 아쉽지? 그래서 다음에 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아, 딱 보면 맞아 맞아 기분이 좋잖아. 맞아 맞아 잘 보면 좋아. 아 이게 연습할 때 전체적인 모니터 이제 그 영상 있잖아. 그런 거를 보다가 음방에서 우리가 준비한 그 무대를 보면 또 달라. 그게 아, 맞아. 진짜 달라. 그게 너무 달라서 각도 하나. 맞아. 맞아. 그리고 표정도 엄청 신경 써야 돼. 맞아 맞아. 맞아. 언제 잡힐지 모르고. 아무랑 촬영할 때는 아 그럼 하겠지. 되게 좋은 거 같아. 왜냐면 이제 다르게 약간 어떻게 더 멋있게 나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좋은 거 같아. 그럴 때도 있잖아. 내 파트 아닌데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아! 뭔가 빨간색 불빛이 나를 향하는 것 같은데 어... 아니야. 아닌데도 있고 맞을 때 내가 미로 때 그랬어. 이제 나 이거 엔딩 장면 딱 이거 잡히 내가 카메라 쪽이 내 쪽인 거야. 그리고 잡히고 있네. 그리고 카메라 이렇게 뚫어져서 쳐다봤는데 모니터에 보니까 닉스 형 잡혀 있다. 아 이거 이게 이상하게 그거 하고 왔는데 멋있게 앉아있는데 어 카메라가 내 쪽을 보고 있나 이렇게 카메라 나 잡고 있어 이렇게 멋있게 봤는데 알고 있는데 기업에서 나는 그냥 땀만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 나도 미국 활동할 때 이제 우진이 형이 2절에서 우진이 형이 나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근데 지미 지금 이렇게 하면서 살짝 내 쪽을 스쳐 지나간 거야. 그래서 그쪽에 좀 그래도 나오니까 좀 멋있어 보려고 막 그랬단 말이야. 결국에 난 안 나왔어. 예전에 커버 무대 했었는데 이츠 웨인이에요. 아 근데
2번 봐도 3번 봐. 그때 노래 진짜 열심히 하고 막 일주일 찡찡 됐어 근데. 막 제스처 기록. 제스처 연구도 진짜 오래 근데 맞아 그때 과정이었어. 그게 안 나왔어. 그게 안 나와. 아 그리고 뭐지? 랩할 때 그거 궁금하지 않나? 딱 그 카메라가 나 비추는 거잖아. 표정관리 진짜 신경 쓰면서 뭔가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풀샷이야. 아 맞아. 아무것도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 아니야. 막 제스처도 많이 할 거야. 표정만 움직이는데 아무것도 안 움직여. 풀샷 할 때는 확실히 좀 더 크게 제스처를 하는 게 훨씬 맞아. 좀 더 잘 보이니까. 맞죠. 화면 못 찾으면 그냥 스테이 보는 걸로. 그것도 좋고. 예스. 아 근데 되게 신기했어. 다 뽑았어? 카메라 다 뽑았네. 뭐 끝났어? 오. 질문들 읽어볼까? 오케이 댓글 읽어봅시다. 이 사람. 아 창빈이를 카메라에 담는 걸 싫어합니다. 아니에요. 너. 아니 맛있다 이거. 잘 먹는다. 그래. 잘 먹어 안 되네. 되게 맛있게 먹어가지고 계속 들어가네. 와. 하나 먹을까 말까 고민. 댓글 중에 네. 사과 맛있어 있는데 이거 사과. 여러분 천도복숭아. 천도복숭아입니다. 천도복숭아예요. 천도복숭아. 복숭아. 레이저. 예. 맛있어. 언제? 천도복숭아가 아마 넥터린일 거야.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그거잖아. Right? 네. 넥터린. 예, alright. 넥터린. 이게 내 거예? 이건 내 거래. 내 거래. 이게 니 거래? 아, 니 거래. 내 거래. 내 거래. 내 거래 하나는 잘. 현진이 복숭아 닮았대. 어? No. 현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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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는데 이거. 또 있네요. 진짜 맛있어. 유럽 네 유럽 원베이 유럽 처음이에요라고 하는데 다들 유럽 처음인가요? 네, 네.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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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베를린 가서 이게 처음이긴 해. 베를린 빼고 출신. 유럽 가본 사람 있어요? 따로 가본 사람 따로 따로. 저 있어요. 저. 오 진짜 형. 대박.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디 어디요? 어디? 나는 유럽 이렇게 한 번. 아, 맞네. 정확히 어디 있는지. 처음에 아마 로마에 내려서, 아니,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영국 갔다가 스위스 갔다가 이렇게 왔을 거야. 프랑스 갔다가. 오, 나 스위스도 진짜 가보고 싶어. 나 스위스 가고 싶어. 나도. 스위스 되게 좋다. 되게 좋아요. 뭔가 되게 그 만년사 알아? 네네. 네. 이게 되게 밑에는 눈이 없는데 저기 위에 산에만 눈이 있어. 오, 만년사. 오, 되게 신기해. 분위기가 되게 좋아. 아 그거 설렌다. 영국 가서 경기 보고 싶어 나도 아 챔스 나 챔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와 그리고 야 새벽에 학교 갈 등교 시간에 이제 월드컵 하면 맞아 이게 먼저 가고 빅프로젝트로 유럽가서 우리 스테이 보고 싶다. 와, 아, 우리 스테이 유럽 스테이 보면 나도. 나도. 저희 이제 파리에서 팬사인회도 해요. 오, 그거 너무 신기해. 근데 그거 어떤 느낌일까? 뭐죠? 되게 신기해. 제마페 크리스, 아샨테. 우리 배워야 되겠네. 봉사마, 메시, 봉주로. 어떻게 배워? 봉주로. 오, 다음 사과. 오, 맞아. 근데 거기 러시아도 가잖아요. 맞아요. 러시아. 될 건데. 기대가 진짜 재밌겠다. 프랑스. 약간 분위기가 어떨지 약간 기대돼. 맞아요. 배워야 떠오르는 맞아 뭐 얘기해 그 뭐지
프랑스 프랑스 선수 이만 아 은바페? 아 은바페 맞아 은바페 맨 은바페 은바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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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고 오늘의 TMI 은바페 저는 가고 싶은 장소가 있는데 어 어디요? 그 아이펠 타워 어 나도 아이펠 타워 아이펠 타워 아 진짜 학교 때 나 어우는 나도 학교 때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이펠 타워 진짜 갔으면 진짜 어 뭐 힐링 하지 않을까 싶어서 멋있고 아이 간다 안 가지 아마 아이펠 타워는 위장을 보고 하면 에이 그치 가고 싶다 보고 싶긴 하다 근데 진짜 빨대던 컸던 기억이 있어. 못 올라. 아 살짝 올라가? 이렇게 봤던 거. 만약에 만약에 올라갈 수 있지 않아? 원래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정말 진짜? 에이 나 올라갈 수. 부드러워지나 올라갈 수 있어. 부드러워. 거기 밑에서 그거 봤다. 에펠탑 약간 조그맣게 생긴 열쇠. 아 열쇠. 많이 사와. 사야지. 막 다섯 개 이런. 뭐 새로운 걸로 이제 그. 원래 있는 락커를 이제 다 세우고 했었는데 이제 그걸 다 아예 빼고 어. 다시 새로운 팬츠를 넣었다고 들었네요. 아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 얘기하니까 남산 얘네 열쇠 채우 집이 어 맞아. 와 그때 걸어오는 거 올라오는 거 없어? 없어. 왜? 어 맞아. 나도 없어. 나랑 현지 있고 그때 갔을 때 없었어. 우리가 잘못 본 게 언제 아 아니야 나 둘이 아 맞네. 그 딩고 딩고 미래기 말이야. 미래기. 아, 맞아. 우리 집에 갔었는데 아, 갔어. 갔어. 근데 단한 개도 사람 아, 진짜? 없어? 진짜 한 개 빼. 아, 리뉴얼 거 있었어. 아니, 어쨌든 없어. 그러니까 어쨌든 어, 맞아. 없어. 그러니까 몇 개는 있고 몇 개는 어디에 아니야. 저희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묻힌 걸 수도 있어. 아니야. 위에 덮이잖아. 나는 확실하게 봤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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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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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진아.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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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못 보고 와. 그래. 우리의 그거를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있겠지. 어디 있을 거야. 우리 뭐 찾은 거야? 맞아. 나 뭐냐 우리 런던 갈 때 그런 왕복 같은 것도 약간 보고 싶긴 한데 그런 팰러스 팰러스 같은 거. 왕복. 아, 그거 왕복 맞지? 어 왕복. 나 거기 가고 싶어. 그 약간 영국의 그게 있잖아요. 그 약간 시간의 오. 시작. 네. 오. 오. 그. 아 그래 그린지 정배. 아 그린위치. 우와. 거기 가보고 싶어. 그린위치. GMT 거기가 진짜 영시. 어, 영시 진짜 맞아. 지구의 영시 지구의 영시 어? GMT GMT 어, 이제 거기 왼쪽은 이제 들어본 것 같아 뭐지 요지 좀 느리게 가고 빠르게 가고 우와 갑자기 이렇게 라인이 거기를 중심으로 라인이 이렇게 있어 딱 그쪽을 중심으로 시차가 있는 거야? 네. 우와 땅에 이렇게 라인이 우와 중요하다 또 왔다 갔다 하고 아, 나는 가서 나라랑 나라 관계 아 그 여권 있어야 돼 아 그래? 여권을 그냥 아니 아니야 진짜 진짜 그냥 아 신발도 벗어야 돼 아 진짜? 신발 닦고 가야 돼. 신발 닦을 필요 없잖아. 아 그거 이제 슬리퍼도 슬리퍼 이제. 나도 슬리퍼 신고. 내가 슬리퍼 신고. 근데 보면 진짜 그냥 이렇게 선으로. 아니 선 딱딱딱. 왜 거기를? 웰컴 투 워드 어디 어디. 무슨 검사 없이 그냥 신기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어 그렇대. 검사해야 돼. 검사해야 돼. 아 근데 저 안 했던 거 같아요. 안돼 좀 기차 타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했거든요. 나중에 알아보는 걸로 그거는. 오케이. 직접 해보는 게 오케이 이번에 가서 보려고요. 아, 근데 저희 유럽 투어도 이제 저희도 케이콤 엘레 가자. 아, 그렇죠. 네, 와, 케이콤 와, 케이콤 진짜 설레다. 진짜 오랜만이야. 와, 진짜 오랜만이야. 케이콤! 케이콤! 이번에도 처음 아니야? 케이콤! 우리 작년에 위트레이닝 한국에서 하고. 야, 우리 작년에 케이콤 세 번 했어. 케이콤. 일본, 뉴욕. 어, 일본, 뉴욕. 태국이 많이 했어? 네. 케이콤. 그리고 이번에, 어, 이번에도 한 번도 안 하죠. 와, 첫 케이콤 엘레. 케이콤 엘레. 가야지. 저희 작년 못했어. 재밌겠다. 이번에 연락이 갑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우리 뭐하지? 개그맨 아들. 아,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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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비밀? 예. 아직 우리 아무리 모르니까. 비밀. 울산도 커먼. 울산. 아, 예. 그래도 아까 우리 현진이 그거잖아요. 맞아요. 예요. 홈타운 yea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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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도 걸린 줄 알았어. 야, 나 근데 다 기억나. 리허설 한 것도 다 기억나. 맞아. 귀여워. 그,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고. 맞아. 그, 우리. 우리 올라갔던 거. 기나이 형 그치? 그치. 와. 어? 아, 댓글 하나 왔는데요. 곧 창빈이 생일. 아, 네. 창빈 드릴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내가 어제부터 사온 거야. 내 생일 선물. 알래스카에서 직접 올려왔어. 아, 레몬밖에 없어 정말. 알래스카에서 직접 올려왔어. 아니야. 아, 정말. 아이 장미야 이번엔 케이크 떨어뜨리면 안 돼. 벌써 그게 1년 된 거야? 전 이제 그러지 않아요. 벌써 1년 됐어. 와 정말? 몰라요? 뭐 뭐 하는 자리였죠? 미니캠. 이게 모카라는데 제가 창빈이 형한테 이제 전 그 전에 이미 사전에 이제 몰래 촬영 한다고 들어가지고 이제 계속 옆에 화장실 가는데 화장실 가는데 좀만 제가 그냥 안 되겠어 이러면서 아 저 빨리 어디로 갔다 올게 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나 그때 끝나고 뒤에 혼내려고 그랬거든. 이제 어디 화장실 갈 수 있어. 맞아, 중간에 화장실 갈 수 있냐고 되게 혼을 보는데 딱 이제 케이크를 딱 가져오면서 생일 축하하는데 이제 풀리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아싸 하면서 야 분위기 좋다 하고 있는데 창빈 형이 하하하하 착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퉁쳐요. 아 너무 싫어. 아 아홉 명 다 고개 각도가 45도였어요 심지어 심지어 그때 브이라이브 생중계. 아 저거 표정 오오 요. 아니 우리 스테이크 진짜 차지해 보이는 진짜 생중계인데 오, 와 대단했어. 그냥 어른이었어. 진짜 웃겼는데 진짜 당황스러웠어. 케이크 대박했지 뭐. 케이크 너무 약했어. 우리 샤미는 케이크. 내 생각에는 케이크 너무 약. 난 잘 주고 있었어. 맞아 맞아. 잘 주고 있었는데 케이크 너무 약했어. 조심히 없었어. 맞아. 케이크가 개그 하나 해줬어요. 대충 하는 거야. 천도 복숭아 몇 분 줄 알아요? 천도. 네. 네. 스테이크 얘기하는 거야. 아 스테이크. 또 하나 있어요. 천도래, 천도 복숭아. 나의 최고의 행복은 용보. 아유 우리 복쟁이, 아유 우리 복덩이 그냥. 아이고. 아 웃게 됐어. 와, 사실 웃게 됐어. 이름 표정. 아이고. 아, 좋은 건가? 조용히 권한다. 아이고. 와 근데 좀 아쉽긴 하다 우리 활동 보셨는데. 맞아요. 활동 아 그리고 되게 재밌게 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재밌게 했으니까. 아 근데 이번에 댄서 형들하고 같이 해서 그런 게 맞아요. 네, 더 재밌었어요. 맞아요. 너무 아까 든든한 느낌도 있었어. 댄서들 감사합니다. 무대 하기 전에 안돼 같이 올라오고 확실히 인원이 많을수록 구성이 더 잘 맞는 느낌이 들었어. 맞아요. 요즘에 서로 보게 되니까 그게 난 너무 좋았었어. 맞아요. 재밌었지. 댄서분들 고마워요. 예 고마워요. 이제 행인들 우리 예.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한 개씩이라고. 아 오케이. 네. 좋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활동하면서? 활동하면서. 저 있어요. 저가 그거요. 얘기 한번 했었었는데 우리 그래도 무대 하잖아요. 하면은 이제. 그 마지막에 머리 빡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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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기억만 맞아. 그때 처음 완전 첫 무대였잖아요. 그래서 재밌었지. 완전 스테이도 이제 어떤 안무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딱 보여줬을 때 그게 제일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제일 기억나요. 엔카운트다운 첫 번째 사목했을 때. 아, 그때 왜냐면 그때 저희가 처음으로 무대를 보여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스테이들이 전부 다 응원포를 안 하고 전부 다 와우 이러고 있어요. 잠깐만. 아, 그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같은 그게 딱 기억이 나요. 저는 퍼포먼스 비디오 찍었을 때야. 오, 고맙죠.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두 시간 촬영. 요즘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 되게 촬영이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재밌게 우리 다 같이 막 그림자 장난치고. 맞아. 되게 장난도 되게 엄청 많이 치고. 맞아. 밥도 맛있어가지고 되게 다 기분이. 밥도 맛있었어. 그때 촬영에서 이제 저 뭐지? 뭐 하고 있었는데. 아, 맞아. 아, 네, 그거 있어요, 우리. 맞아요. 맞아. 넘어지면 너무 커가지고. 갑자기 왜 넘어지지? 재밌을지. 한국 친구 왜 하고 죽어요? 거의 카메라 각도랑 난 그게 너무 좋았어. 우리 구성을 다른 시점에서 볼 수 있는 게. 실루엣 같은 거. 감독님이 진짜 잘 찍고 있어. 진짜 신경 많이 쓰고 노란색으로 일단 우리 약간 실린 나온 맞아요. 그러면 내가 기억나는 거 하나쯤 우리 이제 트레일러에서 찍었을 때. 아 미국. 아 미국에서 엘리베이터 씬이랑. 아 진짜 높은데 너무. 그것뿐만 아니라 별 생각도. 맞아. 너무 되게 행복하게. 별 생각 유리창 진짜 행복해. 하늘이 진짜 별 생각. 아 별 생각 유리창 할 때 그거. 반은 비 오고. 아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카메라로 다 왔어야 돼 그거. 옥상에서 쭉. 그게 여기 때리는 사람 여기 비 오고 여기 비 와. 맞아 맞아. 비가 와장. 저거 이제 나중에 이제 SNS로 공개할게. 어 있으면. 그것도 되게 거기 우리 옥상에서 찍었을 때 이렇게 뒤에 보면은 건물들 쫙 보였잖아. 맞아. 되게 영화 같았어. 진짜 영화 같았어요. 진짜 너무 멋있었어. 되게 CG 같았어. 오 맞아. 진짜 이게 진짜 같은 거. 아 그래, 우리 이제 따로 작업 하고 있었었잖아. 근데 그 작업실로 가는 그 하이웨이로 타면서 그냥 창문 내리고 밖에 보는데 그냥 너무 모든 게 선명해 보이는 거야. 와, 그냥 너무 아니 설명할 수 없어. 아, 그냥 아니, 뭐, 진짜 아니, 뭐라 해야지? 아니 왜 진짜 내 시력이 그렇게 좋았나 싶어. 진짜 그래서 이거 아니 제가 영어로 표현해 줘요. 영어로 언더데이거 몰라. 영어로 약간 언더데이거 영어로. 아니 그냥 처음 보는 느낌 보는 느낌이었어. 그냥 와. 아 영화 말하는 거. 어? 와. 제가 아니요 저 진짜 incredible. 진짜 incredible. 제가 들었어. Man, come on, come on. Incredible Hulk. 나 다른 친구는요? 저는 소소한 거지만 그냥 뚜껑 들고 할 때 있잖아요. 제가 리듬을 바로 뒤거든요. 근데 한 번도 빠지지 마이크 다 떨어졌어. 애들 마이크. 맞아 한 번도 빠지면 다 떨어져. 그치 한 번도 빠지면 다 떨어지지. 첫 주차에 마이크 뒤고 하시겠지. 아니 그 첫 주차에 고개를 이렇게 돌리니까 이렇게 떨어졌는데 2주차부터 떨어지면 소리가 계속 들어가니까 이렇게 돌렸어. 오. 오 역시 돌려줘. 그거 하니까 그 영상 생각난다.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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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있네. 야 진짜 내렸네. 우리 세이 엄청 많이 봤어 그거. 맞아요. SNS에 올렸죠. 맞아. 세명이 올렸는데 와 엄청 많이 보셨어. 진짜 웃겼어. 마정이 마무리까지 갔다. 하고 멋있었어. 진짜 그 우리 시안 영상이었잖아. 맞아요. 진짜 멋있었어. Professional. 또 기억에 남는 게 있나? 야. 네? 포크만 먹으면 어떡해. 와. 포크만 발로 먹어. 야, 이거 진짜. 그럴 수 있어. 호두도 이제 빵을 우리가 나머지 다 먹으면 되지. 그래. 지금 9명인데 하나씩 먹을 거나. 이거 먹을 거야? 먹어야지. 아, 야, 너가 먹어도 어떡해. 아몬드, 그 붙어 있는 사탕 알아? 아! 뭔지 알아? 아, 내가 사탕! 아몬드 어깨 먹어. 아니, 사탕을 먹고 아몬드 이렇게 모아놨는데, 그 아몬드 내가 먹는 거. 나도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해준 거야.
그 학생이 자리 안 보여줘서 뒤에 계신 사람이 아이고 예쁘다고 아몬드를 계속 주셨어. 알고 보니까 맛있게 먹고 딱 내려를 보니까 할머니가 아 예. Yeah. 아 no. 아이고. 다들 약간 이게 갑자기 버스 얘기 나와서는 다들 약간 버스에 대한 어떤 추억이나 그런 사사의 자살. 자살 버스 맨날 한 30분씩 저 항남 타고 다니는 거. 자살. 어 예. 육지를 뉴욕스. 육지를 뉴욕스. 오 조금 있으면은 네. 2000만이네요. 오! 그러네요? 와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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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졌어. 오케이! 안녕! 오, 차는 거 맨날. 오, 그냥 올라갔어. 오, 금방 되겠다. 와우. 그럼 나가자. 오, 여러분 댓글 읽어야 되나? 올라와, 올라와. 댓글 읽어주니까 얘들아 좋은 영상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라간다. 오. 아 아직 많이 남았다. 이 야. 그래. 너무 귀여워. 올라간다. 올라갑니다. 나 이거 다 먹었지 지금. 대본이 있다고. 배불러요. 이제 뒷정리 잘해야 되겠다. 기다리다 이따 이따 이따. 얼굴을 가까이서 보고 싶어요. 네, 한 명씩 그럼 인사해볼까? 아 좋아요. 좋아 여기 좋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인사하고 막내가 오케이. 좋아요. 자 갑니다. 좋아요 좋아요. 고. 와 다시 보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휴. 됐다. 아~ 깔끔했다. 자. 안녕하세요. 아 오늘 브이라이브 너무 재밌었고요. 여러분 다음 앨범 때 만나요. 너무 즐거워.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좀 응? 좀 더 해? 오케이. 아 그리고 저희 유럽 투어도 잘 갔다 오고 유럽 가서 진짜 재미있게 공연 잘 하고 오겠습니다. 응? 너무 가까우면 심장 아파. 아프지 마요. 사막여우 치킨. 고마워요. 야, 너 학교 앞에 분식집 있어? 학교 앞에? 없어. 없어. 아 근데 컵밥집 있어. 아 그래? 컵밥. 아, 어? 상조 컵밥. 밥버거집 없어요? 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 옆에 아, 이제 컵밥집 있는데 네. 거의 상조 컵밥. 와 진짜 맛있어요. 우리 학교 앞에도 주먹밥 있었는데 컵라면 딱 하나 먹어주면 먹어. 진짜 주먹밥 끝내줍니다. 자 네. 땡땡이 네 여러분 이번 활동도 미로 활동이어서 야, 어 잠깐만요. 네? 넘어갔어요. 2000만. 와.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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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2000만. 뭐 미로 활동이 이어서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고. 맞아. 물론 3주였지만 되게 반갑고 되게 짧고 재밌었 짧았지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고르고 있어. 아 그리고 그 아까 댓글 중에 그런 게 되게 많았는데 데이식 선배님도 어제 그저께 컴백했는데 가장 좋아하는 노래 뭐냐고 그런 댓글 많았었는데 전 타이틀곡도 좋지만 포장이라는 곡 되게 좋아합니다. 아 진짜 꼭 들어보세요. 나 들어봐요. 진짜 엄청 좋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희 이제 활동도 끝났고 오늘 마지막 팬서도 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정말 뭔가 끝난 것 같지만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오래 보낼 사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요. 이번 활동도 너무 재밌었고 퍼포먼스도 좀 저희가 해보지 못했던 좀 신기하고 새로운 걸 많이 시도해봐서 이번 활동 좀 더 재밌고 의미있지 않았나 싶고 또 더 성숙해지고 더 멋있는 무대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오케이. 안녕하세요 한입니다. 네 아이고 정말 재밌는 그 3주였고 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그쵸 여러분들? 네. 대답! 네. 아 맞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있었고 오늘도 막팬 했잖아요. 막팬 했는데 우리 스테이 얼굴 또 봐서 너무 좋았고 우리 또 볼 거잖아요. 앞으로 또 많은 게 있잖아요. 뭐 그래, 울산도 그래. 가고 뭐 K-콘도 가고 유럽 다음 주에 바로 울산이죠. 맞아요. 다음 주에 또 가니까 또 또 볼 거예요. 아, 또 자주 볼 겁니다. 아, 오케이 또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언제 그런 연주 또 컴백을 할 거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오케이 사랑합니다. 교장 선생님 같아. 후나 말씀. 교장 선생님 후나 말씀이셨습니다. 네. 네, 일단 저도 이번 활동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그냥 되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던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뭐, 뭔가 이렇게 약간 안무도 그렇고, 이렇게 너무 재미있었고, 뭔가 이번에는 더, 물론 미루 때도 이렇게 같이 추는 춤이 있었지만, 이번 부작용도 스테이어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뭔가 있었던 것 같아서 더 뭔가 의미 있었던 것 같고, 정말 다음, 금방, 돌아와보도록 할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오도록 하겠습니다. 야 안녕. 아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가 이제 활동을 끝났잖아요. 좀 아쉽지만 이제 이렇게 끝났다는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늘 항상 또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제 항상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내면서 또 새로운 곡과 새로운 타이틀 아니면 새로운 스트레이키즈만의 색깔을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많이 안 기다려도 되니까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도 이제 유럽 투어도 이제 곧 할 거잖아요. 저희도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해서 꼭 우리 유럽 스테이한테도 보여주고 또 이제 유럽 투어도 하고 또 이제 K-콘 LA도 하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준비할 게가 이제 좀 있으니 좀 많으니까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세요. 윤보이 팝스에서 예 팝스솔 재밌고 춤도 생각보다 재밌고 맞아. 재밌을 때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많이 보시는 분들 있으면 뭐 재밌게 춤추고 있으면 또 많이 응원해 주세요. 예 Yes. 용복 우리 복댕이. Hello, hello, hello. Hello. 안녕하세요. 확실히 이번 부작용 활동으로 되게 약간 도전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도전을 같이 뭔가 한 스테이한테 너무 고마운 느낌이었던 것 같고 이번 활동 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약간 무대에서도 뭔가 그런 퍼포먼스도 되게 색다른 거 많이 시도했었고.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서. 그리고 제 심지어 후보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것도 이제 스테이한테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서. 예. 너무 감사합니다. And to everyone else, you know, who's watching LB Live, just want to say, you know, thanks to all our stays overseas as well. You guys, because of you guys, yeah, man, you understand, right? Yeah, Changbin's been practicing English these days, so he's working on it. But anyway, yeah, just thank you for all your support. I think it's because of you guys that we could, enjoy, this 활동 a bit more. I don't know how to say 활동. Promotion? Yeah. But anyway, yeah, so thank you for everything, and I hope to see you guys soon when we go to Europe or wherever. Bye-bye. Bye-bye. 스테이야. 너 해. 알았어. 안녕하세요. 민혁이랑 저랑 안 맞는 거 아시죠? 왜? 머리카락이요. 여러분 이번 활동도 부작용 활동도 진짜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이 우리의 장점이었고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달으면서 모니터도 하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스트레이 키즈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스테이도 아 제가 네 앞으로 피처링 그 앞으로 어려운 거 너무 안 시킬게요. 미안해. 아 네, 너무 우리 스테이의 그걸 많이 들어가지고 스테이 그래도 거의 마지막 주 때는 거의 다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동받았고요. 너무 감동받았고 앞으로는 진짜 느리게 느리게를 탈게. 그냥 툭. 네 그리고 탈락.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편지나 여러 가지 좋은 말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힘을 얻고 한 그런 힘을 얻을 수 있고 좋은 에너지 받았던 그
그런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나 지금 한 번과 다름없이 감사합니다. 금방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예. Yeah. 네, 스테이. 네, 저희 활동이 끝났지만 저희는 여러분이 심심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많은 컨텐츠와 뭐 많은 이렇게 영상과 많은 사진으로 찾아올 테니까 네 어디 가지 마시고 저희 스트레이 키즈와 함께 스테이 해주세요. 스테이. 좋아요.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 있습니다. 스테이 해주세요. 예. 오늘 잘 맞는다니까. 자꾸 나한테 맞추려 하지 마. 밀었어. 이제 누가 뭔가 어이가 없네. 아, 네, 스테이 이번 활동 너무 좋았고요. 오케이, 다음 활동 때까지 우리 같이 재밌게 뭐라도 해봅시다. 뭐라도 해봅시다. 오케이, 뭐라도 해봅시다. 오케이. 안녕. 네, 오늘 이렇게 이거 막 뽑고 옛날 얘기도 하고 TMI 많이 얘기해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늦게까지 봐줘서 고마워요, 스테이. 맞아요, 알렌타요. 잘 자고. 잘 시간이구나. 잘 자요. 2시간 넘었어. 2시 넘었어? 아까 이미 시작한 것 같은데. 이미 댓글에 난 자러 갈래요. 자러 갔어요. 가요. 스테이. 자고 가요. 바이. 스테이가 보고 싶으면 스테이. 아, 뭐야? 스트레이 키즈가 보고 싶으면 스트레이 키즈 꿈꾸기. 우와. 안녕. 잘 자. 굿나잇.